그대 왜 니트가 되었을까?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다. 일본 청년이 니트, NEET라는 글씨가 쓰인 종이를 들고 자신의 노동력을 한 시간에 만 원에 팔고 있었다. 청년들은 왜 가난해졌고 무기력해졌고 의기소침해졌을까? 난 그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유튜버 한 방송인은 그것들의 사생활을 보여주며 젊은이들의 열정과 노력과 실망, 실패 등을 다루며 요즘 MZ세대들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해준다. 그런데 기성 방송이 그들의 컨텐츠를 그대로 훔쳐가서 거의 똑같이 방송하는 것을 봤다. 젊고 힘없는 그들이 힘있고 경험 많고 자본력 있는 기성 방송에게 자신들의 노력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설수 있게 주어야 할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밟아버리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다. 젠더 갈등만큼이나 세대 갈등을 겪는 우리 시대에 우린 젊은이들이 나갈 길을 터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 살만해진다면 젊은이들의 파일을 남겨주었으면 좋겠다. 이삭을 주울 때도 일부러 가난한 자들 위해 떨어뜨렸듯 젊은이들이 가난해지지 않고 날개를 스스로 꺾여 니트가 되지 않게 도와야 한다. 그들의 노동력이 질낮은 대가를 받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노동 자체를 포기한다면, 그건 그들의 탓이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확장해가는 어떤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이다.